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입니다. 굿모닝.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에요. 예. 그 금요일에는 우리가 어떤 영어를 배우죠, 보통? 금요일은요, 항상 저희가 여행을 가서 아하. 길도 묻고 아하. 그다음에 어디가 찾아도 가고 그렇죠. 돌아도 가고 이런 영어들을 배웠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오늘은 추석 스페셜이기 때문에. 아, 추석 네, 스페셜이니까. 우리가 어제도 추석 관련돼 있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오늘은 특히나 또 추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행이랑은 관련은 없지만 네. 그래도 추석 관련돼 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미션을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일 때문에 못 가. 미션 2. 그래도 전화는 드릴 거야. 네, 이런 내용이죠. 효자 효녀의. 그 전화라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너무 멀리 있으면 갈 수 없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추석 때도 특히 더 바쁜 직업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 방송인으로서 그렇죠. 그러시죠.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많죠. 네. 아, 상상이 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가능하겠어요? 아유, 한번 가봐야죠. 뭐. 단응 이런 거 저한테 단어 쓰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오케이. 자, 일단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들려도 고고. 여러분 해피 추석. 그런데요, 저는 해피 추석이 아니에요. 이번 추석에는 꼭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일을 해야 하거든요. 아, 안 그래도 속상한데 피터가 물어보더라고요. 어? 피터 뭐? Aren't you going to visit your parents this Chuseok? 응? Aren't you going to go and visit your parents, your mum and dad? Mum and dad. This Chuseok. Chuseok? Chuseok time. 아, 추석 얘기도 하지 마. 뚜루루. Huh? I'm sad. 뚜루루. Why are you sad? I'm sad because. Uh-huh. Because? 응. 응? I'm busy. I'm busy. Don't go by my mother and father. You're busy? Busy too. Too busy. Why so busy? Busy? My job. Oh, your job, your work. I don't go. Oh, I'm sorry to hear that. 왜 네가 sorry해? 내가 못 가는데. 너 sorry. 괜찮아. 그래도 전화는 드려야지. I phone call.